그럼 지금부터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우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말이잖아요. 토요일이고 또 서울 시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통지역을 뚫고 오셨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가 사실은 이 500명 앞에서 강연도 해봤고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줄에도 제가 세 번을 서봤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떨렸었는데 오늘이 사실 제일 가슴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자상을 하면서 그냥 가슴이 떨리는데 그 이유가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여러분들 덕분에 그런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죠?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이 약간 콩글리시입니다. 뭐 비칸빌리터리, 뭐 비밀리터리 합성어로 요즘 더 한 평일에 보면 한 7만 5천에서 8만 5천 명 사이 방문하고 다음에 이제 10주년 행사, 이게 이제 2011년도 행사죠.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장관 지금 김관진 청와대 실장이 장관이시고 한민국 지금 장관님 합창회장 제가 존경했던 서울대 대표 다부샤님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네, 이제 카이를 방문했을 사진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대 대표인 찬주님께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의 사진도 올려놓겠네요.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네이버 TV 캐스트라든지 동영상국에 신경을 쓰는데 이제 페이스북 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 비밀 페이스북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크게 복잡한 건 없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네이버 TV 캐스트에 마크라고 해서 밀 에어로 코리아라고 합니다. 마크 모스크바에 오셔도 마크죠. 네. 근데 밀 에어로 코리아 그래서 이거는 군사뿐 아니고 민간 항공 우주 관련 영상도 올리는 쪽으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쿠데프 국방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는데 비밀이 제휴하는 형태로 하는데 앞으로 이 마크에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제 꿈이고 꿈이자 목표이고요. 이 파일을 펼친다는 건 꼭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밀리터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펼치는 뭐 그러한 것도 성격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포탈 성격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 플러스 그러니까 인터넷 메시지 성격, 그 다음에 다른 뭐 쇼핑몰 비슷한 수익 모델 뭐 이런 서너 개가 결합된 형태 그런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 나름대로 이제 구체화시킬 텐데 앞에 계신 분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뜻을 같이 하신다면 계속 관심과 좀 성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데 자꾸 저 공기반장님이 저를 유도를 하네요. 안 울면 저기 안 돼.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 직분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께 짧게는 3초, 길게는 30초까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뭐 아실 거예요. 다부샤님 너무나 참 큰형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하여튼 형님 여기 비밀이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프린트 제목을 지난 14년하고 점점점 했는데 고민했어요. 앞으로 20년을 붙여야 되나 10년을 붙여야 되나 했는데 저는 점점점으로 하겠다. 그 의미는 20년, 30년 이상 그리고 여기 그 2세들도 와 있는데 저는 이 비밀이 2세, 3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모임,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님, 형님 또 이어서 계속
맞춰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대내외 활동, 위상 제고 등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표를 드립니다. 2015년 9월 19일 유영훈의 군사세계 대표 유영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열의와 초철한 봉사정신으로 회원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해하고 비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옛사월-71 조성진님이십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열정, 헌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군사세계 10만 회원들이 그 감사와 애정을 담아 유영훈 기자님께 입회를 드립니다. 2015년 9월 19일 비밀 회원 1동. 항상 밤에 할 게 없으면 밤을 새던 곳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뭐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투기 논쟁부터 시작해서 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좋은 내용들을 만들어주신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방을 바꾸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이트가 계속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건배 제의를 아까도 뭘 할까 하다가 이 유영훈의 아까 이제 기자님들이 20년 아니면 쩜쩜쩜 했지만은 오랫동안 이거를 지켜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비밀 지켜! 그야말로 큰 업적을 이룬 우리 유영훈의 군사세계 여러 회원님과 우리 유영훈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억 명을 넘어서서 10억 명이 되고 20억 명이 되고 30억 명이 유영훈의 군사세계여 감사합니다. 남부넷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5년 9월 19일 유영훈의 군사세계 대표 겸 한국국방안보포럼 기조실장 유영훈. 중부넷 오은진 회장님이십니다.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카메라.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 주십시오. 99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행사나 이런 걸 많이 참여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행사나 사이트 들어가서 많은 관심 가지고 행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억 명이 될 때까지 승승장구하시기를 네, 기원하면서 제가 축하 노래로 아직 발매되지 않은 제 신곡을 여러분들께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이 원망을 많은 분을 원망을 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예에서 제가 뽑겠습니다. 20명 근데 세 자리 숫자입니다. 세 자리.
들어가 주십시오. 둘 다 아닙니다. 이야. 근데 너무 다행입니다. 여자분이 돼서. 정말 명사이자 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멤버입니다. 2001년 8월 말인가 9월 초에 제가 가입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